자, 여기 보니까 뭐 영어가 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한 뭐 Cornerstone of English라고 해서 되게 이 하나의 핸드아웃으로 영어 기초 끝난다. 궁서체 이렇게 해놨어. 진지하게 영어 기초가 끝난대요. 뭔 소리냐? 우리가 공부를 함에 있어서 지금 계단식으로 공부하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공부하게 되면은 별로 도움을 못 받거든요. 그러면 계단을 잘 쌓아야 되잖아. 계단을 잘 쌓아야 되는데 가장 초석이 뭐냐? 말 그대로 이 코너스톤이 되는 게 뭐냐? 얘라는 거예요. 팔품사, 문장선분 네 가지, 품사간의 수식관계. 이거를 잘 아십니까? 잘 아시나요? 아시나요?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뭐 5만 가지 거 열심히 이제 공부한다고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은 그 덧셈, 뺄셈, 뭐 곱셈, 나눗셈이 안된 상태에서 뭐그 굉장히 어려운 수학 있죠. 내가 이제 수학을 아예 몰랐고 뭐 어려운 단어는 뭐 있나? 근의 공식 중학교 때 배우는 거. 근의 공식 하려면 당연히 4층 연산 할줄 알아야 되잖아. 마찬가지로 영어도 계단식입니다. 그러니까 팔품사나 문장선분 네 가지, 품사간의 수식관계에 대해서는 개념이 명확하게 잡혀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필기를 살짝 하면서 자기 거를 만드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지요. 자, 일단 우리 그 팔품사 요거부터 한번 써볼까 하는데, 제가 쓰는 거 그대로 쓰세요. 순서를. 명태, 대가리, 형, 동태가, 부산, 전깃줄에 접촉하다, 감전사. 됐나요? 명사, 대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그렇게 돼 있고, 다음에 문장 성분 네 가지를 적어봐야 돼. 자, 일단 문장 성분 네 가지라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입니다. SVOC. 그래서 이제 명사하고 대명사 이놈이 주어랑 목적어가 될수 있고요. 그다음에 보어는 명사, 대명사, 형용사가 보어가 될수 있고 동사는 동사가 동사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또 뭐라느냐? 수식관계. 자, 수식관계라는 건 이제 다른 걸 꾸며주는 거지. 다른 품사를 꾸며주는 품사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사는 자기 자신을 꾸며주거나 형용사를 꾸며주거나 동사를 꾸며주거나 아니면은 문장 전체를 꾸며주고 이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거나 대명사를 꾸며줘요. 오케이? 자, 이게 팔품사하고 문장성분 그리고 품사간의 수식관계 요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어 기초예요. 이게 영어 기초입니다. 저는 기초가 없어요. 이게 영어 기초예요. 이게 영어 기초고, 이제, 뻥치지 않고, 대략 80%가 끝나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면은. 뭐, 관계대명사니, 분사구문이니, 뭐, 물주구문이니,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파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제가 가르치는 건 지금 독해잖아요. 라이팅이 아니라 독해 할 때도 그 독해법이라는 게 있는데 끊어읽기 하기 위해서도 당연히 이러한 그 배경식은 필요하다. 팔품사, 문장선문 네 가지, 그리고 품사간의 수직관계는 보통 이제 이해를 안그 못하는 그러니까 영어가 좀그 어려운 그런 친구들은 어디에서 이렇게 미스를 범하느냐? 이 팔품사하고 문장선문 네 가지하고 헷갈려해. 이게 품사가 뭐예요? 뭐 이러면은 주어요, 막 이래. 이게 문장선문이 뭐예요? 그럼 뭐 대명사요 이래. 그러니까 이게 먼저 명확하게 갈려져야 된다. 그러니까 품사가 모여서 문장성분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됐나요? 품사가 모여서 문장성분이 된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한 상태에서 다음 페이지 가보면 여기 뭐 품사, 그 퍼처 스피치라고 팔품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들이 지금 제시가 되어 있죠? 자, 이거는 뭐냐? 이제 수업 내가 계속 뭐 얘기하지만 시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할수 있는 건 뭐냐? 공부하게끔 그 자료를 제공해 주면 되는 거거든. 그리고 그 자료로 커버가 안 되는 건 내가 강의를 하면 되는 거고. 나는 그거를 이제 최대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일단 여기 있는 거는 팔품사 아까 이제 명태대가 이렇게 막 적었는데, 그치? 지금 발음한 거잘 들었죠? 명사 대명사로 안 하고 그냥 명태대가리형 동태가 부산 전기줄에 접촉하다 감전사 그랬거든. 스토리 만든 거야. 일부러. 말도 안 되는 스토리죠. 명태 대가리형 동태가? 뭐야, 이거는? 부산 전기줄에 접촉해서 감전사. 그러니까 이제 암기하자는 거지. 오케이? 이거 토플에 나와야 안 나와요? 어? 팔풍사 쓰시면 뭐 나오나? 당연히 안 나와. 안 나오는데, 이거 알아야지 이제 다음에 넘어가요. 특히, 오히려 지금 이 파트는 라이팅하고 더 연관되어 있습니다. 라이팅하고. 자, 그래서 팔품사에 대한 각각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이 지금 제시가 되어 있어. 얘네들을 어떻게 차근히 읽으면서 아마 내용 다 아는 건데 정리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예, 이걸 아예 모르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한 명도 없고 알고 있는데 지금 정리가 안 되는 거거든. 그 지금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 문법상들이 이제 뭐지? 예쁘게 그려볼까? 예쁜가요? 안 예쁘네. 여기 머릿속에 문법사항이 지금 들어가는 있어. 근데 랜덤으로 들어가 있어. 정리가 안돼 있지. 그거를 어떻게 체계화시켜서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문법이 있고 하위 문법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대한민국 교육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 디테일한 예외 중에서도 예외인 걸막 물어봐가지고 사람을 헷갈리게 하잖아. 토플은 전혀 접근 방식이 달라요. 그냥 영어를 잘하는지, 이 친구들이 이제 그 외국권 대학에서 영어로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인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외적인 거 물어보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문법적인 사항 또한 뭐 라이팅 기준으로는 주어랑 동사 수일치 이런 거를 주로 봐요. 뭐 디테일하게 막뭐 형용사랑 부사 뭐 li 안 썼고 막 감점 엄청나게 주고 이런 거는 없어요. 의외로.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잘못하면 감점 주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문법에서는 주어 동사 수일치만 시켜도 일단은 문법은 그냥 패스를 하는 방식으로 가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좀 공부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 이 상위 문법을 먼저 챙기자는 거야. 위에 있는 거. 가장 기본되는 문법을.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팔품사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제시를 지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오늘 과제는 뭘까요? 차근히 읽으면서 정리해줘야겠죠. 그렇죠? 이 명태대거리형 동태가 얘네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 정리해 주시고, 이 품사의 변화 같은 경우에는 얘는 그냥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읽어주시고요. 넘어가고. 자, 그리고 연습 문제. 이거를, 이거를 반복해서 푸세요. 이렇게 글씨가 안 써지지?
자, 이걸 반복해서 풀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답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아까 노트 있었죠? 노트에다가 이제 답을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우리 단어 시험 보는 거랑 마찬가지로 답은 하단에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뒷페이지에 이렇게. 오케이? 근데 이제 반복적으로 이렇게 풀어줘야 돼. 굉장히 이거 중학교 1학년 수준인 것 같아. 뭐, 1번, He lives in Seoul, but 이거에 품사를 쓰죠. 품사 뭐예요? 어? 전치사예요? 접속사예요? 접속사예요? 누가 이제 전치사라고 했는데?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뭐 틀리거나 맞거나 이런 표시를 틀렸으면 이렇게 표시하라는 거지. 또 틀려, 또 틀려, 또 틀려, 또 틀려. 이렇게. 그래서 내가 틀린 거는 또 풀고 또 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금 들은 이 자료는 말 그대로 기초예요. 기초를 모르면은 다른 거 공부해도 의미가 없다. 그 반복적으로 여러 번 풀어봐야 돼.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이게 전체 한 권에서 일부 발췌한 건데 이 문법책을 18번 풀었어요. 반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18번. 야, 시간이 남아돕니까? 나중에 풀면은 빨리 풀게 돼. 그러니까 2시간 동안 한권다 풀었어. 빨리빨리 푸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몇 페이지에 몇 번에 몇번 문제 예문이 이거였다. 이것까지 머릿속에 들어갈 정도로. 오케이? 근데 처음엔 시간 걸리지만 조금 반복하면은 이제 시간이 지금 그 점점점 줄어들거든요. 뭐 이런 게좀 필요합니다. 자, 그럼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 다음 넘어가면 이게 보일 거예요. 주부와 술부. 그리고 문장의 다요소. 자, 주부와 술부는 뭐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언제 쓰게 될 거냐면, 써머리 문제. 써머리 문제를 풀때 주부하고 술부를 구별해서 키워드를 잡아내가지고 그거를 보기랑 연결시켜서 정답을 뽑아내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때 필요한 문법 사항이에요. 이거는. 자, 그리고 또그 sentence. Simplification question 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문장 단순화 문제 그게 이제 매번 13번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부와 술부라는 거는 그 토플이랑 연결시키면 13번, 14번 문제랑 연결된 그런 부분이다. 그거 챙기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에서 주어는 주부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그 술부라고 합니다. 그 predicate. 그래서 뭐 birds sing, they study English hard. The boy in the room is very diligent.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보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토플이. 됐죠?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보니까. 문장의 요소. 아까 문장 요소 네 가지 있다고 했었죠? 어떤 거?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요소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 중에서 그 영어랑 한글. 주어랑 동사, 목적어는 한글하고 딱 토씨가 맞아요. 주어는 한글 토씨가 뭐예요? 아, 주어의 한글 토씨. 뭐? 모르나? 그럼 적어주죠? 주어의 한글 토씨 뭐다? 은. 는. 이. 가. 영어의 주어 뒤에는 은느니 가 붙이면 되죠. 자, 그리고 동사는 뭐뭐 합니다. 뭐뭐 합니까? 이런 거. 목적어는 여기 있네요. 을룰에게. 목적어는 을룰에게. 그런데 이제 이게 direct object, 직접 목적 같은 경우에는 사물이다. 그리고 indirect object, 간접 목적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나 뭐 동물 혹은 사물 이런 것들이 간접 목적어다. 그거 챙기면 되겠네. 그래서 뭐 he showed me an album. 그는 보여주었다. 누구한테? 나에게. 나에게 직접 목적어. 뭐를? 앨범을. 간접 목적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보어는 이거는 없어요. 그래서 보어가 가장 어렵습니다. 한글하고 일치하는 그런 토씨가 없어. 보충 설명하는 말인데. 그래서 이제 보어의 종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주격 보어하고 목적격 보어 있어요. 역시 쭉 읽어주시고, 수식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사 없구나 이런 내용 얘기하고 있는 거였고,
마찬가지로 연습 문제 풀어주면 되겠죠?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겠어? 보기 같이. He likes apples very much. He, 그는 주어다. Likes, 좋아한다. 동사다. 뭐를? Apples, 사과를. 목적어다. 그래서 SVO. 이렇게 이제 문장 분석하라는 거예요. 1번은 주어. 뭡니까? My little brother. 그죠? 이즈는 동사. 베리는 뭐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지. 와이즈가 이게 보호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근데 이제 이거를 굳이 연결시키자면은 베리 와이즈를 그냥 보호로 연결하면 되겠죠. 이렇게 좀갈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고 역시 뒤에 정답 정리돼 있어요.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구화절 갑시다. 구화절 별표. 구화절 별표. 와, 별이 많다. 구화절 개념 모르면은 영어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렇게 중요한 구화절을 강조하는 책이나 이런 게 거의 전무해요. 웃기게. 이렇게 중요한데. 구가 뭡니까? 자, 심플하게 정리. 구. 구는 그냥 이렇게 그냥 아이고. 구는 주어, 동사, 아닌 것. 이렇게 적으세요, 그냥. 주어, 동사, 아닌 것. 이게 구의 정의다. 주어, 동사가 아닌 것. 그리고 이제 원래의 구가 말하는 정의는 여기 있죠? 두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 하나의 품사와 같은 구시를 하는 어군. 이거를 phrase, 구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보는 게 명사고 형용사고 부사고 이런 거 있지? 근데 사실 얘네들은 다 주어 동사가 아닌 거죠. 그래서 구는 주어 동사가 아닌 거다. 그래서 구는 일반적으로 전체 플러스 명사, 투 플러스 동사 원형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그래서 명사고 형용사고 부사고 이런 거 있습니다. 차근히 다 읽어줘야 되고 넘어가서 절. 절은 절은 이렇게 적어주면 될것 같아요. 절은 접주동. 이렇게 적으세요. 절은 접주동. 구는 주어동사 아닌 거. 절은 접주동. 접속사 플러스 주어동사. 오케이? 그래서 이거 정의도 생각해야겠죠? 자, 문장의 일부분으로 주어 플러스 동사의 관계를 가지는 어군을 절이라고 한다. 그렇게 절이라고 한다. 그리고 절은 한해 품사 같은 구시를 한다. 뭐 이런 거 주절 종속절 있다. 볼까? 접주동 and 접속사 I 주어 am 동사 접주동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등위절이 되는 거예요. 얘는 what he said is true. what 접속사 he 주어 said 동사 접주동이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 명사절 주어가 되는 거예요. what he said is true.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많이 헷갈려 하는 게 said가 이게 동사잖아. 원래는. 그죠? 지금 is도 동사죠. is도 동사니까 어떻게 돼? 동사가 두 개가 있거든. 그러니까 해석을 못 하는 거야. 근데 이 문장이 점점 길어지고 어휘의 수준이 높아지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지. 아, 결론은 구하고 절을 구별할 수 있으면은 당연히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가 구별이 되고, 그러면은 주어는 은는 이가, 동사는 닷가, 목적어는 을을에게 투시가 정해져 있으니 적어도 해석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는 거지. 오케이? 거꾸로 얘기하면은 절과 구 개념 모르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 꺼내릴지 모르니까. 그래서 절과 구 개념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아까 제가 장난치듯이 어떻게 했지? 별표 이렇게만 정해놨어.
그러니까 구와 절 개념은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영어는 그냥 끝이에요. 발전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거 구와 절 개념 꼭 챙겨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 구와 절이 각각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있구나.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 읽어주고요. 같은 방식으로 연습 문제 있습니다. 밑줄 친 구의 종류와 역할을 말하지요. 이제 풀어보면 되겠지?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다음 가서 문장 구조 표로 정리하기. 자, 이 친구를 설명하고 싶어서 여태까지의 내용을 설명한 거예요. 이제 얘는 토플 문법입니다. 얘가 소위 토플 레벨에 해당하는 문법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기초안에 바로 이게 나옵니까? 이게 이제 토플 레벨의 문법 중에서 기초거든. 오케이? 그러면 이제 기존에 알았던 거, 기존에 알았던 문법 사항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만 챙긴 상태에서 이 문장을 보면 돼요. 보니까, ironically, the audio made Steve Jobs great. 역설적이게 그 시련이 만들었다. 스티브 잡스를 위대하게. 부사, 주어, 수로 동사, 목적어, 보어. 이거 다 이해되죠? 예. 그런데, 이게 부사어가 부사류의 내용으로서 아래와 같은 얘네들이 다 부사어가 될수 있다는 거야. 전치사 구, 부정사구, 분사구문, 종속접속사 절, 관계부사절, 외열절, 웬절 이런 애들이 다 이제 부사어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그러니까 이 자리에 웬 주어동사가 들어가도 이거는 부사로 취급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 얘기한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주어 자리니까 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요? 이 자리에는 무조건 은는 이가만 들어가면 되겠지? 은는 이가만 집어넣고 이 주어랑 목적어는 사실 똑같아. 왜? 명사류니까. 보어도 똑같아요. 그세 가지가 다 동일한 거야. 하나, 둘, 세 가지가. 표가 복잡해 보이지만 내용 똑같죠? 그러니까 이세개 중에 얘네들은 일단 차치하고 요것만 잘 찍으면 되겠네. 부정사구, 동명사구가 명사가 될수 있죠. 또 대절, 외대절, 왓절 이런 애들이 다이 자리가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주어 동사 들어갈 수 있다. 그죠? 예. 대신에 뒤에 은는 이가만 붙여넣으면은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는 거고, 동사는 심플하게 동사는 동사가 되는 거고요. 목적어는 뭐라고? 아까 을를에게라고 했었죠. 을를에게만 붙이면 되는데, 이 스티브 잡스라는 이 자리에 똑같이 명사류에 해당하는 이러한 그 어떤 문장의 구조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보어에 해당하는 거. 보어는 명사나 형용사가 됩니다. 특히 이제 형용사로서는 전치사구, 부정사구, 분사구가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영어 문장은 이한 문장으로 사실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야. 1, 2, 3, 4, 5 형식 그거 염두 안 하고도. 그게 차이가 나요. 학교 문법하고 토플 그 리딩 해석함에 있어서 차이가. 다시 1, 2, 3, 4, 5 형식으로 맞춰 놓으면은 토플의 많은 문장은 형식이 안 나와요. 왜? 우리가 배우는 5형식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어니언이라는 영국 문법학자가 기껏 해봤자 한 120년 전에 만든 거거든요? 그 전에는 아예 5형식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 근데 그거 만들고, 그걸 이제 일본의 그, 언어학자가 들여오고, 그걸 이제 한국에서 수입하면서 5형식이 이제 체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말 그대로 이제 한 명의 언어학자에 의해서 그 문장이 분석이 된 거지, 꼭그 말은 5형식이 아닌 걸로 분석이 많이 될수 있거든. 토플은 대부분 5형식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이해하면은, 그리고 이 각각의 내용에 아래 명사류, 부사류, 형용사구,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이해하면은 해석은 다 가능해집니다. 이해되시나요? 암기 말고 이해, 일단, 이해만 하면 돼, 이해만. 그리고 암기하는 거는 차근히, 다음 주이 시간까지, 자기 걸로 만들면 되겠지. 예. 그래서, 부연 설명 해놨어요. 예, 지금까지 5형식 배웠을 텐데, 이게 이제, 크게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복잡 문장 파악할 때 크게 도움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차근히 봐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뭔가 좀 애매해서, 뒤에 부연 설명 또 하고 있죠. 부사어의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부사어의 구조라는 거지. 부사어는, 뭐, 다시 심플하게 문장에 콤마가 하나 있을 경우에는 콤마 앞이
부사어예요. 오케이? 하나 더 할까? 문장에 콤마가 두 개 있을 경우에는 콤마 콤마 사이가 그 부사어입니다. 그렇게 챙겨주시고. 그럼 콤마가 나일 경우에는 콤마 뒤가 주어 동사. 콤마가 두 개일 경우에는 콤마 앞이 주어, 콤마 뒤가 그 동사가 돼. 됐어? 예. 그 쉼표로서 문장 구조 파악이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콤마의 앞이나 콤마 콤마 사이에 이 부사어가 들어갈 때는 지금 보시다시피 요런 뭐뭐를 위해 뭐뭐일 때 뭐뭐기 때문에 비록 뭐뭐지만 뭐뭐라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고, 이 부사어가 될수 있는 구조가 지금 전치사구, 부정사구, 분사구문, 부사절 있죠? 이거에 대한 예를 지금 제시해 놓은 거예요.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다 얘네들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봤더니 뭐 for final exams 기말고사를 위하여 she studied very hard 그녀는 열심히 일했다? 아 열심히 공부했다? 뭐 to get a PhD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부정사구인데 그녀는 열심히 공부했다? entering Harvard University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녀 열심히 공부했다. 뭐 after she failed the entrance exam, 입학 시험에 떨어진 이후에 그녀 열심히 공부했다. 다말 되죠? 근데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전치사 구, 부정사구, 분사구문, 부사절 될수 있다는 거. 챙겨져? 오케이. 그래서 이제 부연 설명돼 있고, 또 주어 구조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제 어떻게 콤마 있으면 콤마 앞은 게터리니까 부사 갖고니까 버리고 콤마 뒤에가 바로 이제 주어가 해당하는 거지. 그리고 뒤에 이제 동사 나온다. 근데 이렇게 주어 될수 있는 부분이 명사어구나 부정사구 동명사구 대절이나 관계부사절이 될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부연 설명하고 있으니까 차근히 읽어주면 되겠어. 말하듯이 이렇게 써놓은 거니까 뭐 별로 어려움 없어 보여.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부사어구랑 얘기가 좀돼 있고, 이제 5형식 다시 내용 한번 언급이 좀돼 있습니다.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 언니언 얘기했어요? 아, 아직 100년이 안 됐구나. 1927년이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쭉 뒷부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제 또다시 좀 설명한 거죠? 오케이. 그 명사로 구조 다시 여기 또 언급하고 있어요. 명사류, 명사에 해당하는 게 뭐냐? 명사, 대명사, 명사구, 명사절 이렇게 설명돼 있으니까 일단은 그 오늘의 과제는 지금 받은 이 핸드아웃을 정독을 해가지고 자기 걸로 만드는 게 급선무일 것 같아요. 오케이? 다른 모든 과목에 도움이 되는 그말 그대로 이제 초석이 되는 그런 내용이고, 이제 얘네들이 제일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거 있죠? 어디? 이 하나의 핸드아웃으로 영어 기초가 끝난다. 말 그대로 영어 기초를 이제 요거 열심히 31페이지 봄으로써 끝낼 수 있다면은 이게 엄청난 시간 세이브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네. 이렇게 오늘은 수업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지요. 질문! 없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